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직접 디지털 자산 지갑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타마스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송금 및 관리하기 편한 개인 지갑이며 PC 브라우저 크롬, 파이어폭스, 브레이브, 엣지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디파이 NFT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이 필수적인데 가장 대표적인 전자지갑인 메타마스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NFT 상품을 거래하는 곳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오픈시, 국내에는 업비트 코빗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을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더라도 단 한 개의 지갑 주소로 매우 간편하게 전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최초 1회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을 등록해주면 편리하게 암호화폐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암호화폐의 이동 시 가스로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출금을 먼저 해놓아야 합니다. 단점은 리플 같은 암호화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즉 모든 암호화폐가 입출금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마스크 설치 방법은 PC 설치와 모바일 설치가 있는데 저희는 PC 브라우저 크롬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구글 입력란에 메타마스크를 입력하신 후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스캠 사이트가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도메인 주소를 꼭 확인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마스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크롬, iOS, 안드로이드 세 가지 중 크롬을 선택하고 인스톨 메타마스크 for 크롬을 클릭합니다.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새 지갑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한 뒤 새 지갑 생성을 클릭합니다. 지갑을 생성하기 전 비밀 복구 구문과 지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비밀 복구 구문이란 지갑과 자금의 마스터키입니다. 이는 메타마스크를 만들 때 생성된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암호입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계정을 찾을 수 있으며 지갑과 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타인과 마스터키를 공유해서는 안 되며 캡처나 전자기기에 저장해 둘 경우 해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메모장에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복구 구문을 잊어버릴 경우 계정을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터키 저장을 마치고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비밀 복구금은 확인란이 뜨는데 저장해둔 마스터키 순서에 맞게 배열해준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어카운트 1은 본인의 이더리움 주소가 됩니다.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우측 상단에 고정시켜 놓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퍼즐 버튼을 누르고 고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메타마스크 지갑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지갑 주소와 이더리움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고 싶다면 내 계정을 클릭하시고 계정 생성을 통해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보내기 항목과 수업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내기 항목은 메타마스크에서 다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때 사용하는 항목으로 검색란에 지갑 주소를 적으면 암호화폐 자산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합 항목은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더리움 위에 토큰을 추가하고 싶거나 전송받은 암호화폐가 보이지 않을 때 토큰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암호화폐 보유하면 맨 하단의 토큰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토큰을 검색하여 찾으신 후 추가하시거나 커스텀 토큰을 누르시고 토큰 주소를 입력하면 암호화폐가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토큰 계약 주소는 코인마켓캡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창에 원하는 코인의 이름을 검색해줍니다. 해당 암호화폐의 계약을 보면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가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주소를 복사한 후 메타마스크 토큰 추가 주소에 붙여 넣으면 암호화폐가 추가됩니다. 업비트에서 모바일 메뉴 하단 네 번째 메뉴인 입출금을 클릭하시면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디센트럴랜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이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입금이 가능하며 자체 메인넷을 가진 암호화폐는 입출금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고 메타마스크로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전송한 암호화폐를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업비트에 있는 암호화폐를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비트 모바일 메뉴 하단 네 번째 메뉴인 입출금 항목에서 출금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해 줍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출금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보낼 사람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넣습니다. 나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는 메타마스크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주소를 클릭함으로써 복사가 가능합니다. 출금 네트워크를 확인하시고 계속 진행을 눌러줍니다. 출금 네트워크, 받는 사람 주소, 출금 수량을 재확인해주고 두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준 뒤 두 채널 인증이 완료되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금이 완료되면 메타마스크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받은 암호화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NFT 상품을 거래하는 곳으로 오픈씨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픈씨를 통해서 메타마스크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입력란에 오픈씨를 입력한 후 오픈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프로필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에 메타마스크를 클릭한 후
메타마스크로 연결해서 계정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메타마스크와 오픈씨가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씨에서 나의 NFT 자산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NFT를 검색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코인이 없더라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무료로 민팅하기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메타마스크 설치 방법과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